바른가치수호 경남도민연합 상임대표님으로 계시는 원대원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함께해 주십시오. 예, 저는 우리 경남에 2,500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바른가치수호 경남도민연합 우리 교회 시민단체입니다. 정말 오늘 세계로 교회에 대한 오늘 이러한 통보를 보고 저는 너무나도 놀라고 어찌 이럴 수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에 제가 달려왔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는 지금까지 나라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열심히 지켜왔습니다. 우리 경남은 우리 창원은 좀 다릅니다. 그래도 교회를 존중하고 교계의 목사님들을 불러서 협조를 구하고 그 마음이 전달이 되니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우리가 지킬 것은 한번 지켜보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 다른 데에서도 좀 그런 것을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존중해야지. 우리도 사람인데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무엇이 안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명령식으로 하고 이래라 저래라니 정말 무례하게 거지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병은 질병으로 다스려야 되지 질병은 개별적입니다. 개별적으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왜 질병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폐쇄하겠다고 합니까? 왜 십자가를 떼겠다고 하는 겁니까? 만약에 교회가 그런 질병에 뭐 온상이라든지 문제가 있으면은 그 교회에 질병으로서 다스려야 되지. 왜 교회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말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식의 접근 방식은 정말 비상식적이에요. 오늘 이런 5,000명이 모이는 교회에 20명이 들어가라. 이 누가 봐도 우습지 않습니까? 교회를 가지고 놀리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이치에 맞게 그렇게 조치를 취하면 얼마든지 알아들을 텐데 좀 제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교회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예배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예배는 공예배인 것이에요. 공예배. 뭐 아무데서나 예배드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 모르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공예배를 중시합니다. 공예배, 공적으로 모이는 예배. 그렇게 우리가 좀 알고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를 알아야 돼요. 이 세계로 교회를 함부로 건드리지 마세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교회 건드렸다가 좋은 사람 뭐 좋은 일 못 봐요. 최근에 저 중국 보세요. 중국이 교회 문을 닫게 하고 뭐 십자가를 떼내고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예? 최근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많이 배우신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죠. 정말 국가를 염려한다면 이러지 말아야지. 예. 교회는 그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세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건드리면 바로 예수님을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을 건드리면 좋은 일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예. 그거 좀 알고 해야지 좀. 한국교회 만만한 교회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요 일제 시대를 통과한 교회예요. 그 한국 교회를 예사롭게 쳐다보고 뭐 잡아 가두면 다 되는 줄 알고, 한국 교회 예사로운 교회 아닙니다. 저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여기에 모이신 분들도 다 사랑합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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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이, 교회를 개세하겠다는 식으로 무식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좀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고,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마음이 통하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잖아요.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한민국 다시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이런 찬양이 생각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해야 될 그런 간절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